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포구에서 트롯장구 공연이 펼쳐진다. 보고만 있어도 어깨가 들썩입니다. 분명 전통 악기인 장구를 치는데 일반 풍물장구의 장단은 아닙니다. 거기에 열정적인 몸짓까지 뿜어내는 신명의 에너지가 대단하죠. 어떤 곡 하나를 치고 나면 온몸에 땀이 쫙 흘려요. 엄청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끼나 스트레스 이런 거를 발산할 수가 있어요. 예사롭지 않은 흥과 리듬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이름하여 일명 트롯장구. 오늘의 주인공 정수현 씨의 트롯장구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제주시 오라동의 연습실. 제주시 연습실에서 트롯장구 수업이 진행된다.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장구하면 풍물장구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수현 씨의 시범을 보니 역시 풍물장구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일단 앉거나 어깨에 매지 않고 서서 연주하는 것부터 다른데요. 팔 동작엔 힘이 넘치는 절도감이 있습니다. 트롯장구 연습생들이 연주한다. 풍물장구는 거의 앉아서 치죠. 앉아서 치고 반주 없이 치죠. 자기들이 본인들이 그냥 장단을 맞춰서 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음악을 들으면서 리듬을 타면서 칩니다. 물론 소리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으로 선이나 각도, 표정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리듬을 타고 하기 때문에 어떤 곡 하나를 치고 나면 온몸에 땀이 쫙 흘려요. 엄청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끼나 스트레스 이런 거를 발산할 수가 있어요. 그 풍물장구가 어떤 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뭔가 활동적이고 뭔가 신나게 치고 싶은데 고고장구를 딱 접하면서 아 정말 내가 배우고 싶은 건 이 장구다. 네, 그래서 저 이 장구에 그냥 올인해서 배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흥과 신명의 전통악단을 바탕으로 현대음악과 접목시킨 트롯장구. 장구를 모르는 초보자들도 손과 몸을 움직이며 박자를 맞추다 보면 어느새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듭니다. 장구를 치면서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자기 흥에 취해서 춤도 출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 장구 치는 날은 이게 가게 손님이 있어도 그냥 신랑하고 딸한테 맡겨놓고 또 바로 막 한숨에 달려가요.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어깨가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먼저 이걸 시작해서 소개해줘서 와서 보니까 처음에 진짜 고고 장구에 고짜도 모르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온몸을 다 쓰면서 등에 땀으로 다 젖을 정도로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저희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여성스럽잖아요. 이거 장구 칠 때 카리스마 있고 그 모습에 반해서 예, 더 하게 되고 하면 할수록 더 신나고 좋아요. 코로나19 퇴치 작품을 연습한다. 수현 씨와 제자들은 요즘 특별한 작품을 연습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코로나19를 물리치자는 소망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신나는 트롯장구의 장단과 리듬에 재치 있는 안무를 넣었죠.
맨 처음에 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 그냥 만들어진 작품을 따라하고 모방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회원들이 어느 정도 장단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작품을 짜요. 그래서 코로나 이번에 이제 3개월 힘들 때 제가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4개월 된 반이 장단이 다양하게 배우지 않아서 지금은 안무만 짜고 장단은 그냥 배운 장단만 하고 이제 나중에 시대적 상황에 맞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보다 코로나 퇴치 겸 우리가 이제 장구 치면서 코로나를 물리치고 이겨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한 제자 중에는 공연팀을 꾸린 이들도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무대에 설 기회가 사라지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수연 씨에게는 가장 소중한 동료이자 힘이 되는 제자들. 함께 무대에 서게 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저는 제가 가리킨들 그 배우는 분들이 다 장구채를 처음 잡으신 분들이에요. 자, 일반 예술을 했던 분이 아니고 처음으로 그냥 장구채를 잡고 이제 취미로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조금씩 배워가면서 제가 예쁘게 화장해주고 무대에 세우고 할 때 정말 보람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초창기 때부터 함께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저한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 저한테 배워서 같이 무대에 공연하고 가서 어떤 추억을 쌓고 저희가 육지도 가거든요. 공연을 가면 거기서 정말 동료애도 느끼고 많은 행복을 많이 느끼죠. 내친 김에 수연 씨의 트롯 장구 연주를 감상해 볼까요? 정수연 씨의 연주가 펼쳐진다. 현대악기인 심벌즈까지 가미한 트롯 장구. 2017년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트롯 장구를 본 수연 씨는 바로 이거다 싶었답니다.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길에 조금은 지치고 힘들었던 그 시기. 다시금 가슴을 뛰게 하는 트롯 장구로 두 번째 인생을 꽃피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0대 전까지는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애들 키우고 이제 사업하고 일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꿈에 대한 이런 거를 하기가 어떤 여건도 안 되고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50대에 물론 환경이 갖춰져 있진 않았어요. 여건도 되지 않았고 하지만 이제 애들도 키우고 하니까 나머지 인생을 이 고고장구에 제가 한번 올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이름은 50대 이전의 이름은 저는 정길숙인데요. 이제 개명을 했어요. 정수연으로. 예전에 이제 그 음식점 하던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이제 정수연으로 개명하고 고고장구에 한번 나머지 내 인생을 한번 투자해보자. 나머지 삶을. 젊은 시절 피부관리사였던 수연 씨는 결혼 후엔 화장품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일했습니다. 부지런하고 쾌활한 성격 덕분에 판매왕이 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죠. 하지만 인생이 탄탄대로만은 아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중이염이 악화됐고
수술을 했지만 안면마비에 왼쪽 청력까지 잃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임신한 상태인데 자꾸 귀에서 구름이 나와요. 병원에 갔더니 진주종 중이염이다. 치료를 계속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수술해야 된다. 제주도에는 수술하는 데가 없다. 서울 가서 하셔야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 임신했는데요. 그럼 아기 낳고. 그러다 보니까 6개월까지 기다렸죠. 애가 너무 어리니까 아기를 놔두고 어떻게 서울을 가겠어요. 애기 6개월 딱 이렇게 기다렸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임시로 염증 치료만 해준 거예요. 임시 방편으로. 기수술을 받았는데 거기서 후유증이 와가지고 안면신경마비가 왔어요. 얼굴 반쪽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물치료를 받고 이제 했는데 기청력을 잃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이제 얼굴은 완전히 돌아왔지만 청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 저는 얼굴이 정말 정상으로 돌아온 거에 대한 안도감에서 귀에는 신경을 안 쓰고 한 1년이 흐른 후에 서울에 가장 잘한다는 그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력 회복 수술을 했는데도 청력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보청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신경이 살아있어서 보청기를 하면 어느 정도 신경은 유지될 수 있다고 했는데 자꾸 바쁘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상황에서도 새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냈고 화장품 영업을 그만둔 후에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수연 씨. 그러면서 조금씩 지쳐가던 그에게 트롯 장구는 희망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죠. 왜냐하면 귀에서 매미가 다섯 마리가 윙윙이 계속 윙윙이 돼요. 정말 맨 처음에는요. 한 1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막 그때도 우울증 같은 게 오고 여기에만 신경이 쓰여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구하면서 이쪽 귀로 듣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장구를 할 때 이제 그 귀가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선 어떤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엔 인터넷 동영상을 보며 독학을 했는데요. 점점 커지는 열망에 수소문을 했고 2018년부터는 서울을 오가며 본격적으로 트롯 장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 한 번 올라가면 2, 3일씩 찜질방에서 잠을 자며 트롯 장구를 배웠답니다. 보청기 상사를 찾아간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왼쪽 청력 상실은 수연 씨가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아픔인데요. 오늘은 제주 시내 한 보청기 상사를 찾았습니다. 몇 년 전에 맞춘 보청기 상태를 알아보고 그동안 청력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청력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연 선생님. 청력 검사 다시 진행할 건데 오른쪽부터 검사 진행할 거고요. 소리 들리면 버튼 눌렀다 떼시면 됩니다. 네. 그동안 트롯 장구를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서 내심 좋은 결과를 기대했지만 청력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 보청기의 의지에도 효과가 없을 만큼 나빠졌습니다. 정수연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 청력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오른쪽으로 사실 모든 생활을 다 하고 계세요. 왼쪽은 지금 보청기를 해도 효과를 좀 볼 수 없을 정도로 청력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도 난청 이상 그리고 심도 난청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보청기를 통해서 어떤 청력의 보상을 받기에는 좀 힘든 상황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정기 검진도 받아왔고
신경을 쓰노라고 했지만 예상보다 안 좋은 결과. 수연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트롯 장구를 연주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는데 청력 관리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 도두동의 한 펜션이 보인다. 수연 씨의 발길이 바쁩니다. 주말이면 트롯 장구 연주자에서 펜션 운영자로 변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말엔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할 계획이라 마음이 더 바빠집니다. 내일 저녁에 광주팀, 장구팀이 와요. 이제 여기 숙박할 거라서 재우려고 방을 점검하고 있어요. 제가 주말에는 거의 펜션에서 청소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난해 펜션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수연 씨는 더욱 바빠졌는데요. 마음은 트롯 장구에만 매진하고 싶지만 어려워진 가정 경제에 그럴 수만도 없는 입장. 더 부지런히 몸을 움직입니다. 청소를 끝내고 무언가를 꺼내는 수연 씨. 요즘 몸이 안 좋은 어머니를 위해 광주에서 사온 피조개입니다. 엄마 호구만 24에 이거 먹게. 올해로 85. 강인한 상군 해녀였던 어머니는 요즘 들어 부쩍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10여 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수연 씨는 트롯 장구를 하면서 자주 챙겨드리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여기서 먹게 그냥 이 치왕이 고기. 아니 밥 안 먹을지 먹을 건데 광주에서 항화구나. 젊은 시절 혼자 돼 물질을 하며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만 하신 어머니. 그런 어머니도 또 가족들도 가장 힘든 때 트롯 장구를 하겠다는 수연 씨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곱다하게 화장했을까? 화장해난 때가 3년 됐어도 세수만 해놨어도 다 늙은디 막 티끌이가 어서 난디 주름살이 멍서 닮은디 화장은 해 뭐해 누가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사업을 접고 어떤 많은 역경을 겪을 때 우연히 장구를 보게 됐어요. 지금 제 고거 장구를 정말 그때 새롭게 다가왔어요. 가슴이 뭉클하면서 아 정말 이건 내가 배우고 싶은 장구인데. 예, 그래서 제가 이 장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장구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신랑이 아, 동준이 엄마야 너 한 좀 몇 년 있다가 형편이 풀리면 하면 안 되겠냐 할 때 저는 빚을 내가면서 장구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차마 말씀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엄마를 한 10년 동안 모시고 살았었는데 그 후에 집에 모셔다 드리면서 늘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제가 장구 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가슴이 아파서. 사실 수연 씨의 어머니도 장구를 잘 치셨습니다. 물질을 잘하는 상군 해녀기도 했지만 장구채를 잡으면 천중을 휘어잡는 재주꾼이었죠. 멋들어진 어머니의 장구장단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한바탕 놀던 그 시절. 어린 수연 씨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늘 마을에 행사 때마다 마을 그 리민회관 운동장 마당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엄마가 장구 둘러매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 장구에는 엄마가 그 장 꽂혀진 돈 그게 있는 걸 늘 봐왔는데 그거를 저희가 심부름을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그 장구에 꽂힌 돈으로 뭘 사오라고 하셨어요. 아주 많이. 그러면 그 마을에 같이 노신 분들한테 똑같이 그거를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심부름을 했었고 그 항상 늘상 본 게 행사 때마다 마을 사람들 둘러싸여서 장구 곱게 한복 차려입고 했던 거. 그래서 이 장구가 가진 악기가 아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모으고 흥을 돋구고
더구나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돈을 꽂아준다는 거. 행사 때는 무조건 우리 집 앞에 엄마 모셔가려고 마을 분들이 어디 못 가게, 엄마 바다에 못 가게, 밭에 못 가게.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어, 옛날에는. 손떨음 잘 못해요. 이렇게 해서 놀았대요.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도 오고. 엄마 앉아서 한번 해보자. 흥이 난 김에 장구채를 잡아보는데요. 나이는 들었어도 실력은 여전하십니다. 수연 씨의 끼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분명하네요. 홀로 자식들을 키우느라 어머니가 못다 펼친 꿈을 수연 씨는 꼭 이루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제가 지금 장구 치는 거 보고 친구들이 아이고 니네 몸 꼭 닮았죠? 니네 몸 꼭 닮았신데 그렇게 자주 얘기하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엄마처럼 생계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나머지 인생은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장구에 열심히 매진하고 싶고 엄마처럼은 안 되지만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배우고 지도하고 싶습니다. 아니 장구를 딸이 치면 철저하게 나무냥으로 때리면 헌데 경희도 어머니 대표 장구 친하니 좋습니다. 제주대학교 전경이 펼쳐진다. 매주 목요일 오후 제주대학교를 찾는 수연 씨.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고고장구를 제주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했는데 여러 군데 이제 문화센터나 여러 가지 문화시설 있는 곳에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몇 군데 큰 문화센터를 개설하러 가봤더니 예산이나 장비 구입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 제주대학교에 이제 강좌를 개설해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 트롯 장구를 알았던 5년 전 제주에는 가르쳐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을 보며 독학을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배우고 싶은 열망을 주체할 수도 없었죠. 결국 어려운 형편에도 서울을 오가며 트롯 장구를 배웠는데요.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이제 수연 씨는 제주의 트롯 장구의 흥과 매력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제가 직장을 쭉 다니다가 지금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서 노후를 위해서 뭘 즐겁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을 찾다 보니까 한 300개 프로그램 중에 딱 맞는 게 저한테 맞는 게 아랑 고고장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생활이 너무 즐거워졌어요. 리듬을 타면서 몸도 같이 활동하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또 같이 이제 운동까지 병행하게 되니까 일석이조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네, 네. 제가 영상은 네. 조금 찍었거든요. 아, 괜찮아 보니. 저 센터장님 도움 좀 받으려고 왔어요. 편집 한번 해주세요. 여쭤봤어요. 네.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수연 씨. 직접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 사이트에 올리고 있는데요. 촬영이며 편집, 자막까지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트롯 장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려. 그럼 이거를 스톱하고요. 배경음악 좀 줄여볼게요. 지금 자동차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저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전국에 그 장구 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동호인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제주도 오셔서 이제 버스킹을 하고 저희 펜션에 숙박을 하고 모래밭 걷기 체험도 하고 그런 거를 제가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 올려드린다든가 그분이 원하는 영상을 제가 편집해서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제가 영상이랑 유튜브랑 이렇게 연계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펜션에서 이유해수욕장으로 이동하는 길입니다. 차로는 2, 3분 거리에 있고 걸어서는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트롯 장구만 잘하는 게 아니네요.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하고 열정적인 수연 씨.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했지만 부지런히 배우고 연습하다 보니 실력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트롯 장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답니다. 앞으로 더 배워서 트롯 장구를 알리고 제주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사실상 젊은 그 세대들만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불구하고 굉장히 진취적으로 잘 따라오세요. 처음에는 유튜브를 잘 모르셨거든요. 어떻게 가입한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은 이제 영상 몇 개만 딱 촬영했고 포인트만 찍으시면 혼자서 촬영, 편집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펜션도 하시고요. 뭐 중간에 장구하신 그것도 촬영해가지고 유튜브로 홍보하시고 진짜 보람이 큽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학생이에요. 네. 제주시 2호 해수욕장이 펼쳐지고 정수연 씨가 맨발로 걷고 있다. 동영상으로도 소개했던 제주시 2호 해수욕장인데요. 일주일이면 두세 번 이곳의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습니다. 신장병으로 투병 중인 친구의 추천으로 시작을 했는데 수연 씨에게는 잘 맞는 운동이랍니다. 저는 원래 한 수영을 한 10년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근처에 있는 도도봉을 오르다가 친구의 몸이 좀 아픈 친구의 추천으로 걷게 되었어요. 제가 늘 장구를 치잖아요. 장구 소리, 음악 소리에 귀가 하루도 쉴 날이 없어요. 여기 오면 귀를 힐링하는 느낌? 그냥 음악 소리도 안 듣고 내 몸과 이제 귀를 자연에 맡겨요. 한 시간 정도 맨발로 모래사장을 걷다 보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힐링이 된다고 하는데요. 트롯 장구가 워낙 체력 소모가 크다 보니 예전보다 건강 관리에 부쩍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구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고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노래 한 곡 해도 정말 헥헥거릴 정도인데 저는 예전부터 원래 음식점 할 때부터 체력 관리 쭉 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체력이 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운동을 하는데 이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특히 관절에도 좋고 가끔 이렇게 뛰기도 하거든요. 에너지 소비에도 좋지만 이 제가 이제 장구는 매일 치다 보니까 그거는 또 저희 직업이고 노동인 거죠. 운동이 아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몸에 익다 보니까 그거를 운동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생활해 보니까 운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따로 이렇게 모래밭 걷기를 하고 있어요. 제주도 농아복지관을 찾았다. 수연 씨가 제주도 농아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온 나라가 1년 넘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곳 복지관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왼쪽 청력을 잃은 수연 씨가 제주도 농아복지관과 인연을 맺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시절부터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해 꾸준히 무료 음식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농아복지관에 행사가 많아요. 1년에 한 3번 있는데 한번 행사할 때마다 한 150명 이상의 그 어르신들이 오세요. 그럴 때 이제 음식을 이 복지관에서 제공하는데 이제 외부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2008년도 그 당시에 이제 음식점을 했었거든요. 음식점을 할 때 제가 여기 와서 봉사 활동을 하다 보니 외부의 음식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지금 계신 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음식을 한번 해보자. 저희 음식점에 그릇을 다 갔어. 같이 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기 농합복지관에서 저희가 음식을 직접 하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 데프랜드라는 봉사당도 결성이 되고 이제 지금까지 쭉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느라 바빴지만 제주도 농합복지관 행사 때마다 정성껏 식사를 마련하고 봉사했던 수연 씨. 봉사단까지 결성한 후 꾸준히 활동을 해왔는데요. 하루빨리 답답한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봉사활동이 재개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복지관이 2005년에 개관해서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그 자발적으로 조직화되어서 데프랜드 봉사단이 저희 복지관의 사업들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힘들다는 기색이 없이 되게 활기차고 봉사단 단원분들께서 되게 단합하면서 아주 즐겁게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거를 보면서 아, 저희는 이제 직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무보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이 과연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저희들도 오히려 본받게 됐어요. 봉사를 하고 또 트롯장구 공연을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수연 씨는 하루하루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행사들이 없는데 많이 아쉽죠. 저는 이제 장구를 하면서도 이제 주방에서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 팀들을 여기 농합복지관 행사 때 이제 보내고 이제 공연을 이제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희 지금 오늘 간만에 우리 이제 회원들하고 얼굴 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전경이 펼쳐진다. 이곳은 서귀포시 강정동인데요. 따스한 바람 속에 봄빛이 완연합니다. 왕성한 봄기운처럼 트롯장구 장단이 흥겹게 울려 퍼지는데요. 이곳은 수연 씨에게 트롯장구를 배우고 있는 제자의 집이자 연습실입니다.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트롯장구를 배우러 오는 제자를 응원하기 위해 수연 씨가 특별히 시간을 냈습니다. 오고 가는 왕복 2시간의 거리가 버거울 법도 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는 제자. 수연 씨는 그런 제자의 열정이 고맙습니다. 네, 지금 배우고 있는데 너무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주변 지인들한테 적극, 정말 적극 권장해주고 싶어요. 일단은 되게 신이 났어요. 4분의 4박자, 쿵따다 쿵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너무 신나가지고 일단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저 그만한 취미생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또 갱년기였어 가지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또 극복하게 되었어요. 살짝 서운할 때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하실 때는 약간 좀 혼내키실 때도 있는데 근데 뭐 그게 약이 되는 거니까. 제주에서 트롯장구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 이제 2년. 새로운 분야다 보니 아직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시기에 희망이 됐던 트롯장구의 매력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수연 씨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예술이고 어떤 신인이잖아요. 뭐 그래서 어떤 하는 방법도 그렇고 아직은 어떤 예술계에서 어떻게 인정도 안 해주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야 장구가 이 고고장구가 지금 활성화된 지 불과 몇 년밖에 안 돼서 앞으로 저희가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건 많은데 경제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바다 풍경이 펼쳐진다. 분장이 한창인데요.
무대 의상까지 제대로 갖춰 입은 공연팀.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되고 연기되는 요즘, 이분들은 어디서 왔고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제주도가 공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여행 오는데 로망의 장소예요. 그런데 이렇게 버스킹까지 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요. 네 개 팀 반이 있는데 다 오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이 많아가지고 저희 반만 일단 대표로 오게 됐어요. 우리는 좋은데 너무 같이 못 와서 아쉬움이 큽니다. 다음에는 코로나가 빨리 퇴치돼서 다 같이 이런 공연을 왔으면 좋겠어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롯장구 공연팀. 수연 씨가 가깝게 교류하고 있는 팀이기도 한데요. 코로나19로 공연 무대조차 없어진 안타까운 상황에서 수연 씨가 풍광 좋은 제주로 초청했습니다. 푸른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한 신명 가득한 공연 이벤트. 비록 관객은 모실 수 없지만 한바탕 신나는 트롯장구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어쩐지 트롯장구의 리듬은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 속에서 더욱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항상 도심 속에서만 갇혀서 하다가 이렇게 탁 트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제주에 와서 이런 멋진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꿈만 같습니다. 다음에 코로나가 퇴치되고 나서 내년에 또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꼭 유채꽃밭 아래에서 또 이런 바다 앞에서 더 멋지게 저희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더 멋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씨는 공연팀을 촬영하느라 바쁘네요. 사실 오늘 공연은 바로 이 촬영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촬영한 공연 영상을 편집해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릴 계획인데요. 제주의 자연과 신나는 트롯장구의 장단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배움의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자연의 풍경이 아름답잖아요. 더구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 그 공연 기회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국에 저희 고고장구가 한 80개 지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부들이 지금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에 제가 버스킹 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촬영해서 저 채널에 한번 올려볼까 해서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다른 팀의 공연을 보면서 저만의 색깔로 가지고 있던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보고 배우는 점도 많고 우리가 부족한 점, 채워야 할 점도 많이 느끼고 많이 배우죠. 하돌이 별빵 트롯장구 팀이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트롯장구 연주에 목마른 또 하나의 팀. 바로 제주시 구자읍 하돌이 부녀 회원들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코로나19로 연습을 자주는 못했지만 장구 앞에만 서면 힘이 솟는 분들입니다. 물질하랴 밭일하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쁜 해녀들. 그럼에도 트롯장구에 열심인 제자들이기에
수연 씨도 열정을 다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서 이제 해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뭐 풍물은 예전에 다른 마을들도 많이 하고 있고 뭐 댄스니 뭐니 이런 여러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그 고고장구라는 것이 찾아보니까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도 있다는 그런 뭘 찾아서 이제 우리 정수연 선생님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즐겁습니다. 우선 즐거운 생각. 모든 거를 다 해소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신나고 즐거워가지고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이거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이런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부녀 회원들의 활기를 되찾아준 트롯장구. 마을에서도 연습 공간을 마련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하고 있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촌이 거의 다 그 남성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예. 모든 이런 일들이야 뭐 사실 이러다 보니까 혹시 우리 부녀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또 우리 더군다나 또 우리 어촌계에는 해녀 합창단이라고 또 따로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을 부녀회에서 이렇게 따로 실질적으로 이런 문화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하는 게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이 부녀회원들이 모여서 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없는가 해서 그거에 중점적으로 두다 보니까 이 장구팀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게 뭐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 다 좋아하시고. 예. 돌이켜보면 수연 씨에게 트롯 장구는 희망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트롯 장구는 희망을 꿈꾸게 했고 그 힘찬 장단처럼 다시 일어설 에너지와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복지지대의 사각지대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해보면 늘 가는 데는 손길이 비치는데 아직 손길이 안 미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도 봉사활동을 이제 혼자 아니면 우리 회원들과 많이 다니지만 이제 곳곳에 숨어있는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저희 연주도 해드리고 그분들께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행복하게 장구를 치면서 살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 우울하고 답답한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수연 씨는 트롯 장구로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트롯 장구를 치며 힘겨웠던 인생의 고비를 넘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희망을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트롯 장구를 알리고 전하며 희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신명나게 트롯 장구를 칠 때 가장 행복한 사람. 트롯 장구로 희망을 두드리는 사람. 트롯 장구 연주자 정수연의 인생 2막. 승승장구하는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